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시간인데 뭘할 거냐면 항상 하던 거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영상 두 개를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 이제 이게 시간 날 때마다 찍는데 어제는 하나 찍으니까 제가 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한 시간 정도 찍는 건 기본인데, 찍다가 너무 힘들어서 잤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질리카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질리카는 이더리움, 네, ERC 토큰 안에 있는 겁니다. 질리카. 뭐, 메인넷으로 런칭할 거고요. 예, 했는지 모르겠네. 그까진 조사 안 했어요. 질리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리카에 대해서. 조사한 게 진짜 많네요. 이 질리카는 왜 이리 많아? 한눈에 다안 보이네. 질리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오늘은 이 질리카 코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원래 동영상은 10분 이상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 좀 어렵게 하면 그것도 싫어하는데 그건 다 알겠고. 저는 어쨌든 간에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공학도고요. 공학대의 기본은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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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게 쟤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쉽게 쉽게 하고 나중에는 깊게 깊게 한번 파보려고요. 지금은 이제 저도 블록체인 코인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이제 공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공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리한 자료들도 같이 제공해 드리면서 다른 분들이 그걸 찾기 위한 시간을 줄여들고, 코인을 구입하실 때좀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리카에 대해서 알아보죠. 질리카. 자, 질리카를 알아보려면, 먼저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봐야 돼요. 코인 정보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코인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코인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이제 그것부터 조사를 하죠. 자, 테마별로 분류를 하면 탈중앙거래소라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라는 건 코인을 사고 팔고 그리고 화폐하고 코인 간의 거래를 맞바꾸는 거, 교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걸 구입했을 때 지불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거래소인데, 뭐 거래소라고 하면 뭐 그런 거, 교환의 그 의미가 큰 건데, 이제, 그러니까 코인들 중에서 이 교환, 그러니까 암호화폐하고, 그 다음에 코인, 아니, 법정화폐하고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끼리 교환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 코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저는 테마별 분류를 해서 덱스 탈중앙거래소에 속하는 코인들로 뽑은 거죠. 거기에 보면 제로엑스, 이건 프로토콜이고 제로엑스 프로토콜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유틸리티 앱들이 있는데 이게 메이커하고 어거입니다. 메이커는 대출, 어거는 예측 아시죠? 축구 경기 몇대 몇으로 이길지 예측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카이버 네트워크, 오미세고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박스로 쳐져 있는데 얘들은 이더리움 계열의 탈중앙 거래소 기능을 갖추고 있는 애들. 뭐 여기 보면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암호화폐, 물론 법정 화폐도 교환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암호화폐가 중점인 것 같고요.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법정화폐, 암호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포인트, 마일리지까지 다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질리카는, 제가, 쏘리, 헷갈렸어요. 저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엉뚱한 설명을 했고요. 질리카는, 어디에 속하냐면, 플랫폼에. 이걸 분류한 것은 어떻게 분류했냐면 제 마음대로 분류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예,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고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분류를 안 했구나. 제가 이거 분류하다가 참 진리카를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 이 진리카가 어디에 넣을지 몰라요. 어떤 게 헷갈렸냐면 얘가 DF 개발 플랫폼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거죠. 특정 어떤 회사나 아니면 정보, 그러니까 공공 기업의 그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건지,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을 못 사용하고 뭐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판매하는 건지 제가 이제 그걸 헷갈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카가 진리카 위에 대비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가 얇거든요. 근데 제가 암만 그 찾더라도 진리카 위에 대비 올라갔다는 건 못 봤는데, 이따 설명 들어보면 얘 대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또 비즈니스 쪽 측면이 강한 것도 있어요. 뭐 광고 쪽하고 조인트를 맺는다든가 이런 걸 보면 광고에 특성화된 뭐 그러니까 어떤 거에 특성화된 어떤 기업하고의 조인트를 맺고 이걸 제품을 출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를 어디에 넣을까 하다 고민하다가 제가 이걸 못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리카에 대한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 진리카에 대해서 이 코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단계에 있는 건지 좀 폭넓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용한 사이트에 오시면 먼저 전체 순위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진리카의 코인 이름이 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카 ZIL이죠. 예, 진리카. 중요한 건 진리카도 이더리움 계열의 대비라는 거죠. 진리카. 자, 진리카는 마켓의 랭킹이 31위. 31위죠. 그리고 가격은 40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40원이고요. 토탈 공급될 게 몇 개냐면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26억 개가 판매될, 그러니까 최고로 뽑았을 때 126억 개 발행, 총 발행량이. 그리고 현재는 7억 개.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아니 75억 개가 한 60% 가량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유통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리카 가격을 보면, 이제 이 가격을 보고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떤 코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이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다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본이 이거예요. 진리카 인덱스 지수를 구해보죠. 인덱스 지수를 구하는 건 또 설명을 하지만 이게 이제 기본 초보자를 위한 거니까, 인덱스 지수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카가 가장 쌀 때 내가 하나의 BTC, 비트코인으로 진리카가 제일 쌀 때 그 하나의 비트코인으로 진리카를 다 사는 거죠. 그리고 진리카가 가장 값어치가 뛰었을 때 다시 그걸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의 비트코인으로 몇 개의 비트코인까지 늘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투자할 때는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이. 자, 여기서 이제 띄우고, 자, 진리카가 우리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늘리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비트코인으로 모든 값들을 치환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 무슨냐, 이 색깔이, 이 색깔 아시겠죠? 비트코인은, 자, 이제 비트코인으로 하는 거예요. 최고치, 최고치일 때, 얘는 최고치를 찍는 게 힘들어요. 최고치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0.00, 0.04개 21, 0.00021. 그러니까 0.00021. 그리고 아예 최고로 잘 나갔을 때, 최고로 잘 나갔을 때, 이게 진리카가 최고로 잘 나갔을 때 값이 가장 많이 뛰었을 때가 이렇고, 지금 값이 가장 떨어졌을 때가 이쯤이거든요. 물론 지금 못 사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 타임은 놓치신 거예요. 예. 이때
0.00005개 사이. 0.5개 사이. 0.5개. 2, 3, 4, 10개 사이. 자,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하나의 비트코인으로 질리카가 제일 못 나갔을 때, 제일 값어치가 없었을 때 0.000042 하면 238,000개를 살 수 있었어요. 이때 이미 지나갔어요. 그 238,000개라고 하시죠. 그리고 가장 잘 나갔을 때 하나의 비트코인으로 몇 개까지 살 수 있었냐면 0.000021이니까 47,619. 47,619개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사서 비트코인으로 변환했을 때 비트코인이 몇 개까지 늘어났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그래서 248,000개 나누기 47,619 하면 4.99. 5개로 늘릴 수 있어요. 5개로. 지금 이때까지 제가 구한 것 중에 카이버 네트워크가 최하 때 사서 최고로 높았을 때 팔았을 때 거의 10개 정도를, 하나의 비트코인이 10개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게 1위였죠. 젤리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최하위 값을 지금 못 사요. 이미 그 값은 지나갔고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지금 가격으로 샀을 때 몇 개, 이때 팔면,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비트코인, 하나의 비트코인을 몇 개까지 늘릴 수 있느냐는 계산해 보세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가격이 이렇죠. 자, 그러면 마켓을 분석하는 거죠. 마켓. 마켓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진리카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빗썸이 1등입니다. 거의 4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바이낸스, 후오이, 후오비, 업비트. 그러니까 한국계예요. 한국에서 40, 50, 한국에서 50% 이상을 진리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카는 한국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카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펌핑의 달인들이죠. 네. 아시겠죠? 진리카는 빗썸에도 상장되어 있고, 코빗에도 상장되어 있고,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고, 코인은 이게 4대 천왕이거든요. 우리나라. 한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카는 바로 우리 한국 코인이고, 이 진리카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면, 물론 내가 찍은 동영상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 해서 나보고 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말 잘못하면, 진리카 가지고 말 잘못하면 굉장히 혼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코인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말, 안 좋은 말 하면 끝장나는 거. 그렇습니다. 진리카. 진리카는 한국의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펌핑의 달인이다. 그리고 빗썸은 그 달인 중에서도 달인들만 모이는 거래소다. 펌핑이 가장 잘 되는. 자, 그리고 한국 거래소 다 상장했죠. 그 다음에 크래프트 가서 진리카에 대해서 한번 더 좀 더 세세한 것까지 한번 보죠. 진리카. 아, 이거 카페구나. 진리카 위치 타입이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파블리, 이거 보세요. 비트코인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 해보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타입이 퍼블릭인지 프라이빗인지 알고 싶어서요. 다 프라이빗이네. 뭐 씨, 얘들은 프라이빗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무시. 타입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카는 싱가포르 기업입니다. 작년에 세워진 거고요. 지금 직원수는 41명이에요. 그 다음에 키피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고, 그 라스트 펀딩 받은 게 10개월 전이고, 그 투자하는 FBG 캐피탈이라고 하네요.
40명이고 마켓 포지션이 오 상당히 지금 발전적이네. 64% 정도가 성장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로는 10X, 지불, 진리카. 지불이지, 진리카도. 모르겠네, 지불인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진리카 트렌드에요. 보세요. 2017년 12월 24일은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예요. 그때는 당연히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얘는 이때도 관심이 많았네? 왜 관심이 많았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씨 뉴스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눌렀을 때 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 대체 무슨 뉴스가 나왔길래 얘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기 꼬리가 트는 방향을 보니까 조금은 이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진리카. 진리카 트위스 팔로우 수가 49.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진리카 이거 몇 개 안 되죠? 예, 네, 진리카. 그리고 비트코인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진리카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아니다. 그걸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고 이제 다음 가시죠. 자, 그럼 진리카가 얼만큼 소스코드 개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게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개발자들이 수정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건. 자, 진리카는 탑10 안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카. 자, 이제 이게 제가 좀 속도가 느려요. 이 사이트 들어가는데 속도가 좀 많이 느려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진리카 코인이 뭐다라고 소개도 안 해줬는데 벌써 17분이 지나갔어요. 이러니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겨 죽을 건데. 그러면 두 배 속으로 보시면 돼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 사이트가 사람들이 접속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이 사이트가 원래 느린 건지 검색 그 창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돼요. 저도 10분 안에 찍고 싶은데 무리인 것 같아요. 진리카 실 보시죠. 소스코드를 얼만큼 고쳤는지 17이에요. 17이면 그렇게 나쁜 편 아니잖아요. 17등인데 17등이에요. 그리고 계속 많이 고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뭘 고쳤는지 한번 가보시죠. 대체 이 진리카 사람들이 뭘 고치고 있나 한번 봐야 되잖아요. 대충. 그래서 이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지? 자, 영어니까 한글로 번역해 주고 살포시. API 기능 요청, 트랜잭션 필터링. 오, 이건 코어 부분이죠. 책 JSON TX, GPU 마이닝을 위한 위키 페이지. 그래, 페이지 만들어야지. 데이터 경쟁, GM 타임, 데이터 경쟁. 그 데이터 경쟁이 될 수 있지. 수많은 노드들이 접속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프로토콜 다니고. DS위원회. DS위원회를 잘 봐야 돼요. 보낼 때 마이크로블록에서 트랜잭션 해시 작업. 마이크로블록, DS위원회. 이거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해시 제거. 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고. 뭐 시리얼라이즈 이거 뭐 그냥 그렇고 계정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것들 고쳐야 되고 add 포트 매핑. DS 이용호 중요합니다. DS 병합 및 합의 컨센서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합의를 한다는 것은 속도를 빨리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합의라는 건 확장성하고 아주 중요한 그 연결 키워드죠. 뭐 이런 거 P2P 가시 프로토콜 뭐 구현하고 진리카 단위 테스트
중요하고, 뭐 중요한 것도 지금 막 있어요. 정신없이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진리카가 포인트가 이 진리카 하나밖에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에 보면 진리카가 지금 현재 동시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진리카가 방금 우리가 봤던 거고요. 자, 이걸 보고 진리카를 지금 계속 고치고 있는 중이고, 발음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RPC 서버, RPC 연결하는 거, 진리카 서버 RPC 서버하고 연결하는 거, 진리카에 대한 서버 연결. 이 발음은 잘 모르겠어. 인터미디에이트 레벨 랭귀지,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것들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요. 다큐멘트 작업,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뭐 대충 뭐 이 정도네요. 이 정도. 뭐 그렇게 프로젝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핵심이 진리카니까 진리카를 열심히 고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진리카. 그 다음에 구매하실 때는 김프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자 김프를 한번 볼까요? 김프가 1%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김프가 40% 50% 낄 때 또 봤던 사람입니다. 뭐 그거에 비하면 아주 낮은 거지만, 지금처럼 그 침체기에서는 1%도 많은 거니까 뭐 1% 미만일 때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가격대가 너무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김프가 어떻든 사시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고. 그 다음 이건 아니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진리카 코인에 대해서 이제 겉테두리를 한번 훑어봤고, 이제 진리카 코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카 이 부분이 제 사진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개념부터. 진리카는 싱가포르 그리고 코인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빗썸, 썸, 그 다음에 코빗, 업비트 4대 천왕들이 전부 다 판매하고 있는 거다. 진리카 한국의 코인이다. 한국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코인이다. 설명 잘해야 돼요. 물론 제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설명 잘해야 돼요. 진리카는 이거예요. 플랫폼이에요. 이더리움하고 이오스, 에오스하고 이오스하고 그런 것처럼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DApp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DApp이 올라가는데 진리카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가장 빠른 처리를 하는, 가장 빠른 처리를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카는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고속 처리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진리카가 고속, 그러니까 어떤 이더리움 아니면 이오스, 네오, 에이다 이것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러면 진리카는 성공하는 겁니다. 원래 진리카의 목적은 고속 속도를 내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하니까 시간도 길어지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자, 속도요. 진리카는, 진리카의 목적은 속도예요. 속도. 제가 준비를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왜 이런 준비를 내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할게요. 이제 나왔다. 자, 진리카. 진리카는 속도예요. 이게 지 마음대로다 또. 아, 나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비싼 거 사야 돼, 진짜. 비싼 거. 싼 거 사니까 지 마음대로잖아, 얘. 예, 진리카. 마음대로.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진리카는 고속이에요. 무조건 고속. 이 고속이 무슨 의미냐면, 얘들이 말하는, 아이고, 이거 껐다 다시 켤게요. 정말 글자 다 쓰고 싶은데 안 도와주네 진짜 얘가. 아 진짜 이게 이 아다리가 나면, 아다리는 뭐야,
일본 말이니까 취소하고요. 고속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뭐하고 비교하라는 거죠.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 아, 안 써진다, 또. 진짜, 기분, 오늘 좀 설명 잘 못하겠다. 마스터카드하고, 그 다음, 뭐냐, 비자카드. 얘들과 같은 속도를 내는 게 젤리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젤리카는 속도예요. 플랫폼인데, 고속처리 플랫폼이에요. 고속처리 플랫폼. 뭐하고 같은? 마스터하고 같은 속도. 마스터가 전 세계인들이 카드를 처리하잖아요. 근데 카드로 결제하면 마스터카드 리얼 결제예요.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결제가 돼요. 아시잖아요. 속도가 얼만큼 빠른지. 그 마스터카드 결제할 때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질리카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질리카의 목표는 8000 TPS예요. 8000 TPS. 자, TPS가 뭔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걸 제가 TPS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 TPS 하나만 가지고 1시간 분량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네이버가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라는 서버에 제발 좀 써줘. 제발 좀 써주라. 어? 좀 왜 이러니? 아, 글자 좀 잘 쓰려고 하는데. 이거 다 지우고. 오늘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너. 아무리 싸구려지만. TPS. 자, 우리가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 자, 네이버에 서버들이 있죠. 서버들이 있어요. 서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버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하나하나만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특정 기사들을 요청하죠. 자, 얘가 요청하죠. 뭐 어떤 기사를 요청하죠. 클릭하죠. 그게 클릭하면 그게 동영상이든 아니면 뉴스든 네이버는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저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받아서 컴퓨터가 깔끔하게 예쁜 페이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는 그걸 눈으로 읽습니다. 뉴스를. 그러면 내가 요청을 했죠. 리퀘스트 했죠. 리퀘스트. 우리가 이게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리퀘스트. 그리고 응답은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리스판스. 저는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레스판스. 오늘 이게 원래 똑바로 써야 되는데 안 써지니까 그냥 제가 좀 조금은 그렇네요. 그래서 요청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게 한 TPS입니다. 하나의 TPS. 그러면 저만 요청하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만 명이 동시에 요청을 하죠. 그랬을 때 네이버 입장에서 1초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1초 동안에 몇 개까지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작업들을, 아까 8000 TPS라 했잖아요. 8000명까지 가능하다. 8000명. 8000명이 동시에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 8000명한테 리스판스 응답을 보내줄 수 있다. 그 응답은 뉴스가 될 수 있고, 동영상 플레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8000명한테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8000 TPS의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블록체인 넘어가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8000 TPS.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보죠. 디도스 공격. 자, 네이버가 8000 TPS라고 서버의 용량을 서버를 그렇게 딱 맞췄을 때 자기들이 계산한 거예요. 아, 천만 명이 1초에 8000명 이상은 절대 접속할 수 없다. 자기들 통계를 내보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성능을 8000 TPS에 맞춰놨어요. 8000 TPS가 충분한데 9000 TPS가 가능하도록 컴퓨터를 수백 대 더 설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8000을 맞춰놔요. 디도스 공격은 이겁니다. 해커라고 하죠. 이 해커가 우리의 컴퓨터들을 해킹하는 겁니다. 우리의 컴퓨터들을. 아주 많은 컴퓨터들을. 세계 각지에 있는 컴퓨터를 해킹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해킹한 그곳 안에 보시라는 놈을 씹습니다. 이 봇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봇, BOT,
BOT 좀 도와줘. 아이고, 오늘은 좀 그 짓은 그렇다. 얘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처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봇을 넣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애들을 해킹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해커가 동시에 명령을 내립니다. 네이버에 특정 트랜잭션, 특정 요청을 해라.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를 달라고 요청을 해라 하면 수백 수천 개의 서버가 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요청했는데 그게 일초에 요청하는 그 요청 수가 8천 개가 안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도 많은 그 컴퓨터들을 해킹해서 얘가 9천 대가 동시에 1초 안에 9천 대가 요청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서버는 뻗어버리죠. 맞죠? 뻗지는 않지만 천 개는 서비스를 못해요. 천 개는 나머지 8천 개만 서비스하고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죠. 이게 디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 아시겠죠? TPS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질리카는 고속트랙 플랫폼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질리카를 잘 보시고 속도가 안 나오면 얘는 좀 위험해요. 속도가 안 나버리면. 자, 마이너 프렌들리 뭐냐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죠. 값이 비싸잖아. 이건 값이 싸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리워드를 줄 수 있어요. 안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돈을 똑같이 그냥 100원을 계속 준다는 거죠. 내일도 100원 줄 수 있고 미래에도 100원 줄 수 있는 안정성. 그리고 해시가 쉬워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단점을. 그럼 비트코인의 단점이 뭐냐? 비트코인의 단점. 합의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단점은 합의 알고리즘. BTC의 단점은 POW, 합의 알고리즘 POW의 단점이죠. POW는 어떤 거냐? 직접 민주주의죠. 직접 민주주의. 직접. 국민 모두가 투표하는 직접. 대통령 뽑을 때 직접. 그거죠. 직접. 뭐냐면 마이닝,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장부를 담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요청해서 소프트웨어를 깔면 누구나가 장부, 채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접이죠. 간접이면 대표자들만 그 블록체인 장부를 채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직접은 그냥 하고 싶은 누구나 채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끼리 경쟁을 해서 가장 빨리 넌스 값을 찾는 사람, 가장 빨리 넌스 값을 찾는 사람이 승자, 위너가 되는 거죠. 위너가. 근데 이 넌스 값을 찾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만 찾을 수 있어요. 슈퍼컴퓨터로 찾아도 얼마큼의 시간을,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지만 그 값을 찾을 수 있는지 난이도 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넌스 값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컴퓨터의 CPU 처리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하면 넌스 값을 찾는데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대 10분까지 걸릴 수 있는 거고, 최대 10분, 빠르면 2분, 이렇게 편차는 있지만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블록 사이즈가 1메가예요. 1메가. 이 1메가 안에는 사람들이 거래 내용, 거래 내용이 있잖아요. 거래 내용. 내가 얼마큼 사고 니한테 얼마 준다. 뭐 이체. 내가 니한테 10원 준다. 20원 준다. 이런 거래 내용이 몇 개밖에 못 들어가요. 1메가라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1기가가 1메가보다 1000배가 많은 건데 1기가 사이즈였으면 이거에 1000배가 들어갔겠죠. 그러면 10분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양이 많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져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넌스를 구하는데도 속도가 많이 걸릴 뿐더러,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처리량, 그 마스터카드는 8000건을 1초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1초 안에 10개, 20개밖에 처리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단점. 이게 합의 알고리즘, 얘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질리카는 이 부분을
고칩니다. 어떻게? 속도가 빠르는 방법으로. 그래서 질리카의 핵심은 이 POW 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그 로직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샤딩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샤딩. 자, 이더리움도 샤딩 있죠. 샤딩. 샤딩. 아시겠죠? 샤딩. 자, 샤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샤딩. 샤딩. 개념은 이거예요. 개념은. 제발 좀 써줘라. 샤. 딩. ing. ing라고 하면 샤딩은 이거예요. POW,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 세계라고 보시죠. 이게 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아, 그러니까 미국에도 컴퓨터가 있고, 소시 와라 컴퓨터가 최고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되니까. 제발 좀 써주라. 너 이러, 왜 이러니? 잠시만요. 이제 잘 돼.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미국 쪽에도 컴퓨터들이 있고 한국에도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중국에도 컴퓨터들이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맞죠? 지금 현재 채굴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공간, 거리에 상관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채굴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규칙은 그렇게 피웠다 멀리는 그렇게 하도록 규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작업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컴퓨터들이 그 하나의 블록을 자기가 먼저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예요. 샤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눕니다. 미국 컴퓨터들만, 중국 컴퓨터들만 이렇게 그룹을 짓습니다. 한국 컴퓨터들만.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것들은 누구들이 뭐 처리해라.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것들은 누구들이 처리해라. 미국은 누구들이 처리해라.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분류가 집단을 세분화시키면 시킬수록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넌스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계입니다. 하지만 블록을 나눠서 각각 채굴을 시키면 얘들은 지금 눈에 보이신 대로 3개입니다. 같은 시간 안에. 이게 100개면 1대 100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무리가 1000개면 1대 10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10000개면 1대 10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딩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정성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안정성은. 왜냐? 비트코인은 만 명이서 그 하나의 계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샤딩 기술이 적용되면 10명이서 하나의 블록체인을 만든다고 하면 이 10명이 단합할 수 있어요. 10명은 단합할 수 있잖아요. 만 명은 단합하기 힘들어도 10명은 단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라지는 반면 안전성은, 보안성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샤딩 기술입니다. 샤딩. 기억하십시오. 얘들은 마스터카드와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들은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질리카나. 예. 그래서 특징은 보면 광고, 투명한 광고 시장.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같단 말이야. 광고 쪽에 이제 이걸 채택시킬 거니까 꼭 비즈니스 같아. 근데 그 위에 대비 들어가면 그 파블릭이니까, 예, 대부로 만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오픈마켓 그 분석하고 콘텐츠 딜리버리 뭐 리스판시블 응답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속도 관련된 것들하고 그 다음에 어드버타이징 네트워크 투명한 광고라고 보기, 이게 광고인가? 하여튼 제가 공부가 좀 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광고인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퍼뜨리는 그 어드버타이징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밑에 또 조사한 게 있으니까, 제가 엔지니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샤딩 기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샤딩.
디바이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합치는 겁니다. 나눠서 블록체인을 만들고 그걸 하나의 블록체인에 합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분리하고 합친다. 그래야지만 속도를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비자, 마스터카드에 대응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막강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기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병렬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샤드라고 나눕니다. 샤드라고. 그리고 샤드는 최소 600개 이상입니다. 왜 600개로 했는지 아시겠죠? 10명이면 단합할 수 있다. 10명이면 자기 마음대로 속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블록체인은 거짓으로 가득 차고 그 블록체인은 없어질 것이다. 그럼 진리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00개 이상을 가지고 한 그룹을 만듭니다. 600명이서 단합을 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진리카의 단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OW로 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자, 이걸 샤드라는 그룹으로 나눕니다. 샤드. 이게 샤드 1이고 샤드 2, 샤드 3입니다. 조건은 이 샤드라는 그 집단을 만들 때 이 노드가 컴퓨터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컴퓨터들은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노드가 되는 게 아니라 노드가 되기 위해서 그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노드가 되는 거예요. 코인을 가지고 있다 해서 노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그룹이 최소 600명, 600개 이상, 600개? 한 그룹씩 묶습니다. 이 600개보다 많으면 좋은데, 많으면 많아질수록 또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제, 예, 그렇게 만든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각각, 이 안에서는 POW로 동작합니다. POW.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POW, 넌스를 찾는 거, 이 어려운 넌스를 찾는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POW라는 말은 POW라는 의미를 만약 넌스를 찾기 위해서 모든 컴퓨터가 자기의 CPU 파워량을 극대화시켜서 해시 어떤 넌스 값, 해시 값을 찾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한다. 이런 의미의 POW는 아닙니다. 이 POW는 이거예요. 내가 만약 레코드, 블록체인, 장부 하나를 채굴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600명한테 확인을 보냅니다. 내가 이걸 채굴했는데 확인해줘. 여기에 이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것들이 불법으로 조작된 내용이 있는지 600개의 노드, 다른 노드들한테 전파를 시켜서 그 중에서 50% 이상이 응답을 합니다. 오, very good. 이러면 이건 이제 블록체인에 기입이 되는 거예요. 이 600명이 결정한다는 거죠. 600명 이상의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600명 중에 50% 이상이 very good. 지금 네가 채굴한 그 장부 안에 트랜잭션을 내가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걸 장부 블록체인에 기입해도 돼 라고 하면 기입되는 거고 만약 50%가 안 되면 그 채굴된 블록은 그건 무시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의 POW지 그 비트코인처럼 그런 강력한 CPU를 쓰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뭐 해시값을 구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600명한테 동의를 구하는 건데 그 동의를 구했는데 그 중에 50%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건 이제 블록으로서 채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의 POW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거고요. 자, 결제 속도요. 지금 그래서 목표는 8000TPS예요. 1초에 8000명은 전 세계에서 그 시간에 그 타임에 결제를 하는 사람이 8000명이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8000TPS가 나오면 거의 사람들이 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카드처럼. 예. 자, 여기 합의 알고리즘은 독특하죠. PBFT를 씁니다.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이게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이런 거죠. 3분의 1이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600명이잖아요. 600명?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이 P예요 P. 이게 뭐냐면 이거요. 600명이 있다 했잖아요. 600명이 600명이 있는데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금 이번에 채굴한 이 블록 안에 이중 지불 있잖아요. A가 10개가 있는데 이 트랜잭션이 들어간 거예요. A가 B한테 10개를 줬어. 그 다음에 여기에도 A가 다시 C한테 10개를 줬어.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A는 재산이 10개밖에 없는데 A가 B한테도 10개를 주고 C한테도 10개를 주는 이중 결제가 되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이게 장부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채굴되면 이제 이 내용을 600명한테 다 보내요. 그러면 600명이 이걸 보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고 이게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증하면 이건 분명히 사람들이 이상한 블록이라 해서 캔슬 나요. 근데 이 중에 3분의 1, 최소 3분의 1 이상이 단합을 해서 이건 적법한 거다라고 해서 콘펌을 내버리면 이게 블록체인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체인은, 아니 그 코인은 망조예요. 이게 만약, 왜 망조냐면 이것들은 이제 다 공유에 대해서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해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발견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코인을 쓰겠습니까? 그 코인을. 아니, 누가 그 플랫폼을 쓰겠냐고요. 질리카를. 안 쓰죠. 근데 비잔틴 장군 문제란 게 뭐냐면 3분의 1 이상이 단합을 해버리면 이걸 막을 수 없고 그냥 블록체인에 써져버린다는,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온 게 PBFT라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나온 거.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구조는 샤드 아시죠? 샤드 그룹 나누는 거. 자, 샤드라는 개념 아까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까 우리 한국으로 했을 때 한국이라고 쳤을 때 이게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한국 노드가 있고 한국 노드에서 샤드라는 그룹이 있죠. 샤드. 자, 이 샤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샤드. 여기는 한국 쪽을 맡고 있는 애들이죠. 60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프라이머리 노드하고 백업 노드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가 중요한 노드다라는 거죠. 프라이머리 노드, 중요한 노드. 중요한 노드는 한 명. 그리고 나머지 599명 이상은 뭐다? 백업 노드다. 백업한다. 백업. 이렇게 돼 있어요. 샤드 안의 구조가. 그래서 채굴은 누가 한다? 채굴은 리더가 한다. 프라이머리 노드를 또 리더라고 하거든요. 리더. 이 600개의 노드의 리더다. 리더인데 얘가 채굴합니다. 채굴한다는 말은 트랜잭션 풀에 있는 트랜잭션들 중에 이 블록 안에, 그러니까 블록 한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을 뽑아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검증하는 거죠. 이미 사용한 트랜잭션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서 넣고 자기가 블록을 하나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굴된 내용을 이 리더가 이 나머지 599개의 노드한테 멀티캐스트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리더가 만든 블록들을 다 검증합니다. 검증해서 50% 이상이 이상 없다고 컨펌을 주면 리더는 다시 이걸 블록체인에 기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했죠. 멀티캐스트라고. 브로드캐스트가 있고 멀티캐스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멀티캐스트예요. 그럼 멀티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가보시죠. 저는 프로그래머이고 공학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고 그 순간 이제 나는 이제 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안 그래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더 줄어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쟤는 남을 웃기는 재주도 없고 그리고 말도 잘할 수 있는 재주도 없어요. 단지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언젠가는 저도 재미있게 웃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브로드캐스트? 아, 힘 빼고 쓰니까 잘 써지네. 그리고 멀티캐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거 M입니다. M. 멀티캐스트. 멀티캐스트.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샤드를 하죠. 샤드가 600개로 구성되어 있던 샤드. 샤드. 이 샤드가 있고, 샤드가 있고, 샤드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쳤지만, 이 안은 다 네트워크로 빼곡히 다 연결된 거예요. 다 연결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리더가 내가 채굴을 했어요. 채굴을. 리더가 이 샤드에 속해 있는 리더가 채굴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채굴했다는 것을 전파를 해야 돼요. 블록을.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전파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파해야 돼요? 샤드 개념은 그 자르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자기 백업 노드들한테만 보내면 되지 다른 샤드들한테 보낼 필요 없어요. 그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보낸다. 그게 멀티캐스트입니다. 영어로 쓸 때. 만약 리더가 모든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보낸다. 그때는 브로드캐스트라고 합니다.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은 개나 소나한테 다 보내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보내는 게 브로드캐스트고, 멀티캐스트는 자기가 지정한 사람들한테만 자기의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성이 보장되는 거죠. 멀티캐스트는 개나 소나 다볼수 있어요. 네. 비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캐스트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샤드 안에는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 아니, 그까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멀티캐스트라는, 그래서 멀티캐스트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얘들한테만 보낸다. 브로드캐스트라는 용어를 써버리면 리더가 여기도 보내지만 여기에도 다 보낸다는 말이 되니까 속도 면에서도 느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그 합의하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협의 단계, 프리페어 단계입니다. 리더가 채굴하는 거예요. 채굴했어요. 이걸 이제 프리페어라는 메시지를 자기 백업 노드들한테 멀티캐스트 합니다. 멀티캐스트. 그러면 나머지 599개의 노드들이 그 프리페어 메시지를 받으면 모든 노드들이 그 새로 채굴된 내 코드를 정확성과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검증해. 그래서 검증이 되면 프리페어라는 메시지를 얘는 멀티캐스트라네. 멀티캐스트 해버리네. 하여튼 아니 멀티캐스트 맞지?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가 아니라 멀티캐스트 합니다. 예? 자기 또 블록에 있는 자기 샤드 영역 안에 있는 사람한테 멀티캐스트를 합니다. 프리페어. 그래서 이게 가반수로부터 프리페어 메시지를 받으면 코밋. 그래서 블록. 커밋 메시지를 멀티캐스트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거죠. 리더가 그 채굴해서 하나를 채굴해서 프리페어라는 메시지를 자기 백업 노드들한테 보내고 백업 노드들은 받아서 유효성을 검증하고 유효성이 검증되면 프리페어 메시지를 다시 날리고 그러면 가반수로부터 프리페어 메시지를 받으면 코멘 메시지를 멀티캐스트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파악한 건 이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겠죠. 우선 파악한 게이 정도예요. 예. 그래서 GPU 기반, POW는 악의적인 노드를 제거할 수 있고 블록이 합의되니까 악의적인 노드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할수 있는데 50% 공격 같은 거 아니면 비잔틴 장군 문제라든가 이50% 공격 같은 경우에는 600개니까 뚫릴 확률이 비트코인보다 높다는 거죠. 예, 그건 사실이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질리카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겁니다. 어드버타이징 서플라이 체인. 아, 맞네요. 저는 광고인지 알았는데, 광고가 아니라, 광고인가? 모르겠네. 아, 맞네. 광고. 광고 맞아요. 광고. 미안해요. 저도 뭐 공부하다 보니까, 헷갈리면 안 돼. 광고, 금융, 전자상거래 쪽이니까. 그래서 이게 퍼블릭 체인인지, 퍼블릭 체인이면 그냥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프라이빗 체인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용도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광고회사,
올리려고, 뭐, 아니면 금융에 하려고, 아니면 전자상거래에 쓰려고 만든 거면 프라이빗이고, 이러면 이제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특별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든 거죠, 젤리카를. 저는 비즈니스 목적인 것 같아요, 젤리카가. 우선 그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틀리면 다시 고치도록 하죠. 항상 사람은 틀리든 맞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는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다. 젤리카. 그리고 특징은, 젤리카의 특징은 이거다. 이거다. 고속. 이거다, 이거. 얘는 한마디로 이거다. 속도가 제일 빨라야 된다. 무조건 제일 빨라야 돼요. 얘는. 이게 안 나와버리면 젤리카는 투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8000 TPS. 그걸 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예. 자, 오늘은 젤리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것은 그 동영상 밑에 다운로드 URL을 걸어놓거든요. 그쪽 가시면 이 파일이 있으니까 이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